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할 거야? 저는 뽀로로보다 더 손이 많이 가는 패티를 만들겠습니다. 사기치지만 이게 어떻게 손이 많아? 진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니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핑크퐁 상어가족 편 클레이나라 만들기에 이어서 2탄 뽀로로와 패티 만들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역시 토이저러스에서 1,7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뚜둔.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 다 만든 이후에는 양면 테이프에 붙여서 어디든 장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뽀로로를 만드는 법, 그다음 패티를 만드는 법 설명이 쭉 나와있습니다. 따로 특별히 필요한 도구는 없지만 집에 혹시 가위나 이쑤시개가 있다면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보시면 색 혼합하는 게 있어요. 지난번처럼 사인펜으로 클레이에 색깔을 칠해서 섞은 다음에 검정색이나 주황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티를 저는 뽀로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먼저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져도 손에 달라붙지 않아요. 야, 기필코 예쁘게 만들 거다 진짜. 보통형. 배티는 그런 수식어가 없는 건가? 보통형밖에 없어. 맞아? 배티는 펭귄 아니야? 그치, 펭귄이지. 뽀로로도 펭귄 아니야? 둘 다 펭귄 아닌가? 그렇네. 약간 이 얼굴은 이렇게 하트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뽀로로의 모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티의 얼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데? 우리는 항상 이상했지 않았나? 아니야 아니야, 저거 상어 잘 만들었다니까. 클레이에 이쑤시개를 꽂아서 검정색 수선펜을 이용해서 눈 색깔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에다가 빨간색을 묻혀서 주황색을 만들 거예요. 사인펜으로 칠해주시면 돼요. 주황색. 그럼 그 주황색 나 조금만 줄 수 있어? 아니. 이거 배트야. 왜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달라 그래? 네. 안성 있네. 까만 색깔 했어? 응? 까만 색깔 했어? 아니, 나 그냥 이렇게. 나 줄 수 있어? 줄 수 있냐고. 왜 대답 안 하냐고.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나도 까만색 달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야, 주황색 좀 줄게. 어? 여러분, 여기 제가 주황색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었습니다, 주황색을. 아니, 진짜 사기꾼. 내가 줬잖아. 하늘에서 이렇게 아, 뚝 아니, 하고 야, 주황색이 떨어졌습니다. 자, 편집 잘해야 돼. 잡잡아, 여기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알았지? 절대 자르면 안 된다. 이 부분 내가 줬다. 봐, 솔직히 뽀로로가 더 어렵지? 왜 또 대답 안 해? 자꾸 불리하고 대답 안 한다. 이번에는 이 주황색을 이용해서 부리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써? 네. 잘 썼어, 주황색. 나 하늘에서 떨어진 거 다 주는 거야? 나는, 난 아낌없이 줘. 알았어, 고맙다. 고맙다, 잡잡아. 약간 도넛 같이 생겼다. 안경이야. 안경이야? 응. 오해하지 마, 뽀로로 안경이야. 뽀로로 안경, 아 귀여워. 그래도 한 번 만들었다고 속도가 좀 낫나. 좀 나아졌어. 아니, 나아진 실력이 아니라 속도. 아, 속도. 어, 우리가 만드는 속도가. 아, 그래. 지난번보다는 좀 빨라졌어. 찹찹아. 혹시 눈은 찹찹이 것만 만들었어? 어, 아무리 만들었나? 말 돌리는 거야? 에? 아닌데? 내 눈은 안 만들어줬어? 사이즈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잖아. 알았어, 내가. 아니, 사이즈를 안 모르잖아, 내가. 내가 만들게. 어? 나 끝났어. 아 진짜? 뽀로로 완성. 너무 귀엽다 잡잡아.
약간 부엉이 느낌 나는데. 아니야. 비교해봐, 비교해봐. 뭔가 부엉이 느낌 나지 않나? 아니야, 기다려봐. 짠. 똑같네, 똑같네. 어? 똑같네. 부엉이 느낌 나는데? 제가 얼굴을 이렇게 좀 찝어 만들었다. 오, 큰일 났다. 얘 눈 붙이니까 좀 약간 이상해 보이는데?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확실히 귀여워? 응, 뭐. 어디 봤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누가 봐도 되겠네. 아 진짜 짜잔 짜잔 귀엽다 잘 만들었지? 귀엽다 괜찮지? 이번엔 짜잔 뽀로로입니다 저는 패티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안 흔들어도 좀 비슷하네요 다행이다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는 한 30분 정도? 네 30분 정도 만들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도 잘 못 만들어도 한번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이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안녕 자 오늘도 돌아온 보너스 영상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하루가 지나면 클레이는 단단하게 굳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양한 곳에 한번 장식해 보세요 저는 책장이나 거울에 붙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럼 여러분도 재밌게 클레이로 예쁜 모형을 만들어서 활용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로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